얘들이 먼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막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거죠. 네, 알렉스 강 강윤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모시고 또 저자님께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네이버 증권. 이게 진짜 뭐 베스트셀러고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번에 또 개정판을 출시하셔가지고 예. 저도 이 책을 또 보고 또 이렇게 배운 측면도 있고 해서 모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책에 나와있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신 네이버 증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종목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지 그런 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알렉스 강 필명을 쓰고 있는 강윤혁이고요. 네. 투자를 시작한 거는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친구가 막 그때 워닝 막 사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이제 납품한다 막 그러면서 오 삼성전자 거기에 하면은 대박 나겠네 그랬는데 샀다가 막 물리고 그래요. 그래서 샀다가 이제 그때 저 100만 원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샀다가 물렸다 샀다 물렸다 뭐 그러다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그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이스트 소프트라고 있어요. 이거 알집 있죠. 아, 그 상장 됐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때 아.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상장을 한다. 오, 이 알집 쓰고 있는데 이 회사가 비상장이었어? 근데 상장을 해? 대박 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그때 아마 상장가가 거의 만 원, 9천 원에서 만 원 이 정도였는데 그걸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게 반토막 나더니 반에 반토막 2,500원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야, 부인이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부인한테 우리 집 망했나 막 그러는데 안 되겠다. 그래도 이게 좀 더 가겠지 그러면서 물 탔는데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투자가 이제 잘 돼가지고 반등을 해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그 후로 이제 굉장히 좀 몸을 사리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은 났지만 아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수익을 나도 되나 그런 이제 막 두려움이랑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왜냐면 월급만으로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투자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강단에 잠깐 있기도 했지만 그게 뭐 완전히 그 종신 보장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사람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집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로 나섰고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제가 뭐 막 슈퍼갬이다 그래서 이제 저를 따르세요 막 그런 입장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막 아이 또 다 털렸어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먹고 살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업 투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삶을 네. 영위하시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가시는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증권사 출신의 PB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 뭐 이렇게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팁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증권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전업 투자자 거의 20년 정도 하고 계신데 얼마 정도 그 네이버 증권을 활용하시는지 많이 예. 활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전업 투자자 그러면은 막 이게 화면 창 네 개 딱 이렇게 맞아요. 띄워놓고서는 딱 예. 딱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이제 막 차트 막 쫙 왔다 갔다 하고 막 HTS로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이제 막 샀다 팔았다 막 이제 데이 트레이딩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 책에서도 밝히고 그랬지만 좀 이제 증시 상승기 이게 좀 더 큰 흐름으로 해서 상승기 때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 됐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큰 수익을 거두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돈으로 그냥 자잘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투자자마다 다 매매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매매 그 빈도수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점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이버만 켜도 충분하다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네이버만 켜도 차트 나오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웬만한 분석들 뭐 재무자료들
그다음에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만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뽑아다가 요리만 해도 기업에 대해서는 얼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감을 잡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HTS보다도 네이버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자기 투자 스타일이 막 뭐 스캘퍼, 초단타 이런 거면은 막 분봉도 봐야 되고 틱도 봐야 되고 그래서 HTS를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이제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네이버 증권만으로 충분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걸맞는 개인 투자자 특히나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예. 사실 그렇게 스캘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예. 정말 네이버 증권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예. 활용하시는지 팁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뭐 약간 장기 상승 추세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매크로 이슈도 보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현황을 살펴보면 뭐 고용 지표 미국에서 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겨타 다른 지표도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를 계속해서 또 올린다라고 하고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장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본다면 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이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사도 되나 약간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현재 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터지고서 이제 경기 침체다 간다 막 그러니까 이제 금리 막 낮추고요. 그때가 이제 이때였죠. 금리 막 낮추는 게 이때죠. 코로나 터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억지로 상승시킨 거죠. 이때까지 이제 증시를 막 상승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저점에서 다시 금리 막 높이면서 요즘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러는데 사실 금리 높이면서 대부분 뭐 실적이 막 예전처럼 막 성장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침체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뭐 추가적인 침체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폭발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요 정도 지나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안드레 코스톨라니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요쯤에서부터 지금 이제 매수를 조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얘들이 먼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추가적인 악재가 막 터져도 그렇죠. 이런 소신파들, 자기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소신파들은 이미 이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진 상황이니까 주가를 시장에 주식을 별로 안 내놓거든요. 사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 안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거래원 정보 하면은 오늘은 외국계가 이제 조금 더 매수는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뭐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막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이거를 집중으로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둘까 라고 보면은 저는 이거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언젠간 한번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외국인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 예, 예. 그렇죠. 긍정적. 왜냐면 이게 많이 매집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종목 토론실은 보지 마세요. 재미는 있어요. 예, 재미는 있는데 네. 요거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 보시고. 그 다음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재무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는 건데.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이제 간단히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각각의 항목들은 하나하나 이제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각의 항목들 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재무제표나 이런 데서 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네. 이게 나오는 순서가 거의 뭐 중요도 순으로 여기에 뽑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냐.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는데 22년까지는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은 여기서 이제 21년에서 22년에 줄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늘었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 보고서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제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컨센서스 증권사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평균 잡은 건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최근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줄었는데 2023년 12월 올해 전체 이제 성과가 이렇게 줄어들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 올해가 이제 저점이고 내년부터 오른다 하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할까? 뭐 이런 이제 눈치 싸움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최저점일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1페이지 다 본 다음에 그 종목 분석 여기로 들어가셔서 요 기업 현황, 기업 개요, 재무 분석, 투자 지표 그래서 이제 지분 현황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 밴드 차트도 저는 자주 봐요. 밴드 차트. 요게 이제 PER 차트, PBR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PBR 차트 같은 게 삼성전자를 보면은 요 빨간색 선이 이제 1.1배 거의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거죠. 요 1.1배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보였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뚫고 다시 PBR이 뭐 1.4배, 1.8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PER 차트 이제 돈을 얼마나 더 그 이익을 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것도 거의 지금 저점 수준을 지나치고 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늘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바닥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런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다음 달에 오르냐 내년에 오르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가치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넘어가자. 차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여기 보조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거래량, 뭐 이동 평균선, 매물대 분석 같은 경우에도 설정으로 저는 한 20개 정도를 봐요. 예. 매물대를 20개로 나눠서 본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 요 정도의 이제 매물이 좀 두껍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100%는 아니죠. 여기 지지대 뚫고 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쯤에서 이제 아 6만 원 초반 지금 매수하기 6만 4천 원, 6만 5천 원 아, 좀 비싼 것 같은데 6만 원 초반 가면은 난 매수할 거야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만 원 초반 정도 가면은 이제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막 이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 아래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를 받고 이제 다음 상승 그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요 위에는 또 이렇게 하면은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살짝 또 두꺼운 매물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또 위에서 이제 저항대 역할을 작용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고점이었네요. 단기 고점. 그러니까요. 예. 여기 보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맞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또 저항대가 보이니까 왜냐면 요쯤에서 이제 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 6만 5천 원이면 팔아야겠네 막 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지금 여기서 떨어졌던 사람들 이제 미처 못 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반등해서 6만 5천 원 가면은 얼른 팔아버리 아 지난번에 못 팔았던 거 6만 5천 원에 지금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여기서. 근데 그 벼르고 있는 사람보다 매수 수요가 더 많아지면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 MACD 이런 걸 보시면서 MACD는 이제 전체적인 그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동평균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아 지금 여기 꺾이고 하락하고 있구나. 그럼 당분간 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고 이때부터는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요거 다시 요 MACD가 우상향을 시작하는 요 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아, 제일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게. 그렇죠. 네. 기다리는 게 이게 전체 이 주식 이 기간을 다 살펴놓고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자체가 5%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시간 1년 365일 중에 이제 대략 증시 열리는 한 200일 정도 그 중에서 이거 좋다 지금 매수해야 될 시기야라고 하는 거는 한 10% 그러면 한 20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0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20일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차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차트 이야기하면 또 이제 차트 분석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제 물론 차트를 다 100% 신뢰하는 건 아니고 이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딱 그 기준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디서 버느냐 앞으로 어떻게 벌 거냐 뭐 그거 문제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신지. 예. 삼성전자를 이 보조 지표에서 가장 아래 보면 외국인 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러다가 21년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6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20년도부터 6만 5천 원부터 9만 원까지는 뭐 기관과 개인 특히 이제 그 뭐 이때 당시 뭐 동학개미들 막 그러잖아요. 동학개미들이 거의 달라붙지 않나. 그러면은 막 씁쓸한데 개인들이 달라붙고 외국인들은 야 이렇게 비싸게 사죠 그러면서 넘기는 게 이게 고점에서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를 이렇게 살짝 계단식으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측면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